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민중을 위해서, 당신들이 민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시민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조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무바라크 통치 아래에서 그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침묵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최근에 무바라크 정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무슬림 형제단 간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도 모자라서 이것에 항의하는 무슬림 형제단 간부의 아들을 납치해다가는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의하는 또 다른 간부를 또한 납치해다가는 이 사람들 또한 일주일 내내 고문을 한 결과 한쪽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무바라크 정부는 무슬림 형제당이 테러리스트라면서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한 테러리스트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바로 무바라크 정부입니다. 무바라크 정부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이고 진정으로 이집트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될 자입니다. 무바라크 정부는 바로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이 연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민주화 활동가들과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무바라크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파업투쟁으로 불완전하지만 민주적인 권리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진보정당과 그리고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연대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3월에 이집트 카이로 반전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엄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활동하는 이집트 활동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민주화에서 즉각 석방하라! 민주화에서 석방하라! 민주화에서 석방하라! 민주화에서 석방하라! 민주화에서 석방하라!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무바라크